유튜브 많이 구독해주세요. 아까 제가 낮에 결혼식을 갔거든요. 결혼식을 갔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뷔페인 줄 알고 갔는데 심지어 식당이 따로 있는 거야. 식당은 이제 근처. 근데 일반 식당이니까 전부 테이블이 4인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혼자라고 하니까 이미 3명 있던 앉아있던 테이블을 저를 합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미안하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앉으려고 하니까 그 3명이 엄청 불편한 표정으로 막 그 서빙하시는 분이 막 쳐다보면서 막 다른 데 자리 많은데 왜 굳이 여기 앉히냐는 식으로 막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당황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니까 안쪽에서 다른 서빙하시는 분이 어차피 합석해야 되니까 새로 앉으라고. 그래서 혼자서 이제 덩그러니 혼자 앉아있었는데 다행히 또 어떤 아줌마가 혼자 왔는데 제 앞에 앉았어요. 그래갖고 그 아줌마랑 되게 뻘쭘하게 둘이서 4인용 막 푸짐하게 차려진 그 한상 차림을 둘이서 먹다가 나중에 너무 뻘쭘하니까 아줌마가 말 시키더라고요. 아우 아가씨 많이 드셔야겠네. 이거 우리 4인용인데 이거 우리 둘이서 다 먹어야 되겠다면서. 그래가지고 갑자기 원래 저는 먹을 만큼만 먹어야지 이랬는데 아줌마가 이거 4인분이지만 둘이서 열심히 먹자고 막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많이 먹어야 될것 같아. 그래갖고 반찬이랑 이런 거 진짜 많이 먹었어요.